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 영상을 안 보신 누군가는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계 선물하기 캠페인을 10년 넘게 혼자서 수행하고 있는 평범한 중년입니다. 저에게 시계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 살고 계심에도 몇 년째 연락이 안 되던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 세계 최저가로 시계를 선물할 수 있도록 2만 구독자의 권력을 그냥 막 휘두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미국의 딥블루 다이버 300 세계 최저가 할인 코드 받아들였고요. 또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번엔 더 큰 걸 준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비싼 시계들은 할인 코드 받아내봤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직장인들에게는 부담만 될 뿐이고 가끔 제가 올린 영상에다 뭐 저런 걸 누가 차냐, 뭐 저도 안 갖는다, 뭐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신데 예, 지금처럼 계속 화이팅 하시고요. 솔직히 뭐 비싼 시계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직장인들에겐 그 가격도 비싸잖아요. 암튼 그렇다고 너무 저렴한 브랜드를 하자니 뭐 근본도 없고 싸구려 같아 싫어하실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비주류 외길 3년 도그워치답게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 시점 누가 뭐라 해도 깔 게 별로 없는 일명 직장인 필드 시계의 근본 미국의 베르투치입니다. 베르투치는 제가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 시계이기도 하고 해서 오랜만에 미국 아메리카 본사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국내 공식 수입원과 연결해 주었고 이래저래 막 요청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막 지나 지금 암튼 이 영상이 나가는 순간부터 2주 동안 도그워치 구독자들이 누구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세팅해놨습니다. 인정? 도그워치 베르투치 뭐 같은 워치 투치끼리 암튼 뭐 콜라보 뭐 그런 거 하는 이 2주의 기간 동안 제가 선정한 모델들은 판매가에서 15% 할인 들어가고요. 당연히 이름도 몰랐을 공식 수입원 홈페이지에 대부분 가입을 안 하셨을 텐데 이참에 가입하시면 생성되는 신규 가입 코드 입력하면 또 추가 10% 되고요. 마지막으로 할인의 꽃 그 듣기만 해도 웅장한 그 이름 도그워치 추가 입력해주시면 거기에 또 추가 10% 들어가서 암튼 최종 대략 35% 할인이 적용되는 뭐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인정. 암튼 말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지금 보시는 이 무지막지한 이 플루메 바디 DX3 플러스 글로우 모델이 막 8만원대고요. 플루메가 약간 부끄러우신 분들은 이런 엄청 가벼운 폴리카보네이트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막 샌드 스트랩을 적용한 차분한 버전이 7만원대고요. 인디글로우를 사랑하는 이 아재 감성을 위해서 이 A2SEL 슈퍼 일루미네이티드 모델은 근데 이건 좀 원래 30만원 가까이 하는 고가 모델인데 암튼 18만원대입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 먼저 알려드린 거고요. 리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베르투치는 2003년에 창립한 모양만 필드 시계가 아닌 진짜로 거친 환경에서 착용할 실제 현장 근무자들을 위해 오로지 내구성에만 몰빵한 마이크로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또 너무나 커버린 미국의 필드 시계 전문 브랜드입니다. 어떠한 충격에도 아예 러그핀이 뽑힐 일이 없도록 모든 걸 한 덩어리로 만든 유니바디 케이스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역시 내구성이 몰빵한 그 누가 봐도 상당히 두껍고 무식하게 생긴 이 US 밀스펙을 만족하는 자체 개발한 미국 특허의 헤비듀티 나일론 스트랩이 순정으로 달려나옵니다. 자세한 회사 설명은 도그워치 과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예전에 리뷰가 없었던 모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르투치 A2SEL 슈퍼 일루미네이티드 라인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근본 컬러 연한 회색 나일론 스트랩을 탑재하고 있는 코드명 22026 모델입니다. 케이스 크기는 40mm, 두께는 11.8mm에 이 러그가 아래로 말려 내려와 있고요. 유독 두꺼워 보이는 이 러그핀이 육각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게 유니크한 모습이네요. 딱 봐도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모델답게 상당히 터프해 보이고요. 무게는 79g으로 폴리카보네이트 모델보다는 확실히 묵직한 느낌입니다. 베르투치 시계의 특징 그대로 손목 착용감을 위해 이 용두가 30도 대각선 방향 아래로 배치되어 있고요. 다이얼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그 하얀 유리 같은 소재인데 이걸 제가 최대한 비유를 좀 해보자면요.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스케이트 타던 그 롯데월드 같은데 그 아이스링크 있잖아요. 딱 그 아이스링크 같은 표면입니다. 이 투명한 듯 안 투명한 듯 다른 시계에서는 잘 못 보던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독특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위스제 도료, 그것도 이 파란 계열의 나름 고급 야광 도료가 도포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녹색 계열보다 이게 더 비싼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이쁜 것 같긴 합니다. 설명해보니 살짝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걸로 그냥 식별을 하고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는 설레인다. 아, 바로 이 그 아재 감성. 우리에게 익숙한 그 타이맥스의 그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진한 파란빛의 느낌이네요. 이건 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이걸로 리뷰 끝. 베르티체 주력 모델 DX3 필드라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사방몰의 컬러 스트랩. 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가 적용된 엔트리급 라인이긴 하지만 유니바디 케이스가 적용되어 거추장스러운 그 러그핀이 없고요. 무게가 46g이라서 무척이나 가볍고 결국 그래서 착용감도 좋습니다. 케이스백을 살짝 들여다보면 미국에서 조립했다는 뭐 도장 같은 거 찍혀 있고요. 소재라던가 모델명, 뭐 스위스 도료, 재팬 커츠, 뭐 베르투치는 또 친절하게 모델마다 교체용 배터리 규격이 써있네요. 스테인리스 모델보다 살짝 더 얇고 방수 성능이 50m로 떨어지는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할인 코드를 모두 적용하면 7만원 후반까지 아주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이얼을 보면 흰판과 검판, 그 밖에 아주 다양한 다이얼 컬러 선택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검정 다이얼을 추천드리는 게 이 블랙에 대조되는 화이트 넘버링과 채터링 덕분에 신성이 좋고 좀 더 깔끔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스위스제 야광 도료가 도포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뭔가 원가 차이가 있는 건지 엔트리 모델에는 일반적인 녹색 계열의 도료가 적용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 DX3 라인의 히든 카드는 이런 무지막지한 녀석이 있다는 거. 이거 차고 화창한 날씨에 밖에 좀 있다가 좀 어두운 실내로 들어가면 많이들 쳐다보고 좀 창피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들 쳐다보고 창피합니다. 총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많이 팔린다고 일원 하나 받는 거 없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 기회라도 노력해서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요청하여 받아냈습니다. 참고로 베르투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계고요. 그럴 일 없겠지만 설령 주위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욕하실지라도 저는 추천할 겁니다. 제 기준으로 평가해도 추천 등급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사랑한 남자친구를 위해 이 채널 여자들이 안 보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여자친구도 없을 것 같은 그럼 그냥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연말이고 하니까 그냥 1년 동안 돈 버느라 수고한 내 자신에게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좀 짠해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